정신수를 석방하라! 모두 석방하라! 8.15에 석방하라! 양심수를 가족품으로! 8.15에 석방하라! 19일차 진행은 동행에 단 한마디 양심수의 양자조차 언급 없는 청와대를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담아 함성 외치겠습니다. 함성 시작! 잠깐 1점까지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예. 22점으로? 예. 나는 내 1인실을 하겠다. 아니 뭐가 안 된다는 거? 나도 지금 기지방 문에 그런 거지. 아, 됐어. 얼른 해요. 하나씩 하고. 하셔야죠. 아니 하지 말고 왜 안 된다는 이야기, 이유를 들으라니까. 아, 이야기 근거를 가져와요. 1인실은 하시고 그러니까 서류상의 근거를 가지시라고. 네. 네, 빨리 일단 사진 찍을게요. 여태껏 됐는 게 어제부터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한 장만 들고 가십시오. 그전에 더 했는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이야기를 해줘. 지지방문 왔습니다. 그, 아니 근거를 대세요. 수인도 여기 보세요. 자, 응. 봅시다 봅시다. 사진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조용히 하시고 아이스크림 없나? 8.15 전에 꼭 양심수를 전원 석방함으로써 새 정부는 구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으면 국민이 지지 않습니다. 국민이 지지 않으면 청와대가 감옥이 됩니다. 감옥에 갇히지 마시고 양심수를 빨리 불러주시고요. 단호하게 헌법적 권리를 수행해서 결단해 주시기를 소망에 마지 아니하나이다. 인권변호사의 최고의 완성의 길은 뭐냐면 양심수 석방에서 그대로 된다. 다른 것을 먼저 경쟁할 것이 아니라 양심수 석방을 어느 정권이 제일 빨리 시행했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양심수를 석방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 한 그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양심수 있는 나라로. 네, 고맙습니다. 왜 체중하시나요? 좋고. 말씀하세요. 앞에서 말씀하세요. 구제는 거쳐야 돼. 방금은 왜 체증하셨죠? 당명을 하도 불법 체증을 한 거니까 오히려 불법을 하는 것을 체증을 한 것이지. 왜 불법 체증하셨어요 방금? 불법 집회를 하면 당연히 체증해야죠. 체증한 거잖아요. 불법 체증하셨잖아요. 우리 직원이니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직원이 말씀하세요. 왜 불법 체증하셨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체증해서 불법 체증하셨어요. 문제 제기 삼으세요. 자. 왜 불법 퇴장하셨어요? 말씀하시고 가세요. 왜 불법 퇴장하셨는지 말씀하시고 가시죠. 야, 앞에 있어. 왜 불법 퇴장하셨나요? 말씀하시고 가시죠. 청와대를 개방했다고 하지만 자신에게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원도 통제하고 피켓도 통제하고 여전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종합청사 앞에 농성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화단을 놓았습니다.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화단을 놓았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양심수들을 석방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출발이고 시작이라고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8월 15일 반드시 양심수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회가 정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게 가능해서 박근혜가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8.15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결단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양심수 없는 나라로! 네.